가서 눌러서 눌렸어? 그다 몇 년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피곤한 것도 없었고 잠도 잘 자고. 근데 요 근래 한 2년 전부터 다시 깨서 눌리지도 않을 뿐더러 신명은 어? 신명 누를 수 있는 제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잠시 잠깐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그래, 잠시 잠깐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인데 힘들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어? 뭐를 해도 내가 잠이라도 좀 자고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맨날 쫓기듯이, 응? 맨날 어디에 쫓기듯이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제 아직 40대도 안 됐는데, 응?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본인의 마음이 중요할 거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응? 본인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쳐도 그 생활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냐고. 본인이 생각해 봐. 똑같은 택배 일을 한다 쳐. 본인 주변에도 같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생활을 봐봐. 본인하고 똑같아? 틀리지? 본인이 봐도 틀리지? 그치?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그지? 안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촬영을 안 하고 나갔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야. 그지? 어? 내가 나가서 하는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저 친구 신받아야 돼 소리 못 들었어? 신 뭐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그런 꿈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 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꿈을 꾼다 쳐도 본인은 모를 거 아니야. 맞잖아. 본인이 그걸 알겠어?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이 어떠한 현상인지 본인이 그걸 해석을 할수 있겠냐고. 그래, 못하지. 내가 말이 좋아서, 신가물이야. 본인은 직성이 높아. 일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처럼 신받아야 돼라는 사람이 있어. 한국말이 어렵지? 그지? 신받아야 돼라는 사람은 뭐야?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직성이 높아. 신가물이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는 정도를 넘어섰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나가면서 어떻게 해줄까?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나갔지. 어떻게 해줄까? 어? 우리 집에 와 본들 본인의 지금 어떠한 그러한 현상이나 그러한 일들 자체가 하루 한 시간이 급하고 하루가 급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 게 없어.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우리네가 따라주는 것뿐이야. 그럼 어떻게 방법이 방법?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받아야 된다. 어. 만약 안 받으면은 안 받아도 죽이진 않아. 어? 지금처럼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지.
안 받는다고 뭐 죽이겠어, 살리겠어, 내 조상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 조상이 네. 내 자손인데, 아니, 이 새끼 봐라, 이거? 내가 이렇게 와서 앉는다는데, 도와준다는데 안 받아? 죽일 거야? 아니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나 죽일 거야? 아니잖아. 네네. 그지? 네. 알아달라고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나게 하고 그러한 증조 증상을 보여주는 것 뿐이야. 응? 네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이 길을 안 간다고 해서 어떤 게 뒤집어지고 잘못되진 않아. 하지만 네. 우리네가 보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장 앉아서 여기 앉아서 누구 손님을 봐도 네. 본인은 손님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지금 급하다는 얘기야. 어? 아휴, 참,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받으려면은 어떻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 본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 할머니 할아버지 예 알았어요. 제가 받아 모실 테니까 저 도와주세요. 하고 보니 납작 엎드려서 비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 어? 본인이 뭐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어?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잖아. 사지 멀쩡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조씨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비는 방법밖에 더 있겠어? 나 좀 살려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갈라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겠어? 응? 네. 근데 가족이 많은데 하필 저한테 가족이 많은데 하필 왜 저한테? 나는 이 길 올 때 나는 기분 좋아서 이 길 왔겠어? 아니지. 응?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나도 그랬어. 왜 하필 저예요? 근데 지금 와보니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어. 내가 그리운 사람, 그리운 분들 내 몸에 모시고 내가 이 길 가면서 지금처럼 마음 편하고 지금처럼 재미나게 사는 경우도 없었어. 여기 선녀님 계시지? 네. 저기도 선녀님 계시지? 저기도 선녀님 계시지? 여기도 선녀님 계시지? 네. 내가 제일 예뻐했던 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내 바로 밑에. 내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 어떤 짓을 하든 뭔 짓을 하든 내가 눈물을 잘 안 흘려. 근데 희한하게 내 선녀님만 건들면 눈물이 나. 근데 그렇게 그리운 분을 내가 모시고 사니 나는 그게 좋아. 이게 받게 되면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지 않나요? 많이 들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 가진 거 뭐 있냐고. 진짜 소위 얘기해서 불알도적하고 몸뚱아리밖에 더 있냐고. 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연병을 하고 살아도 내 주머니에 차 지드냐고, 내 주머니에 돈이 쌓이드냐고. 절대 안 쌓이드. 맨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그 돈이 다 어디 갔나도 모를 정도로 네. 누가 보고 빼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본인 지갑이어서 모일만 하면 그래 응. 살아보려고 그래 살아보려고 몇 해 전에 가서 소위 말하는 그래 눌름꽃도 해보고 네. 해봤는데 그게 되드냐고 아셨어요. 뭘? 저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알아? 아니 딱 어? 앉으시자마자 그냥 바로. 아니 그래야 무당해먹을 거 아니야. 본인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어? 본인이 그 집안의 어른들 잘 모시고 무당이 되면 본인은 그런 게 안 생길 것 같아? 마찬가지야. 네. 저희 친가 쪽. 그래. 외가 쪽은 아니시고. 외가도 같이 들어와. 근데 우리 본인 같은 경우는 외가는 별로 대가리 절레절레 흔들잖아. 응? 저희 이모님이 하셨었거든. 근데 본인은 외가 쪽은 이래잖아. 본인이 그 집안에 네. 친가 쪽에 네. 집안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친가 쪽에 어떤 큰 정도 없어. 외가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희한하게 보는 외가 쪽 거라면 이게 더 커. 밀어내는 게 더 크다고. 땡기지를 않는다고. 보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받게 되면은 절차가 혹시 절차? 네. 삼산 잘 돌아서 삼산이야? 잘 신령을 모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리 자정 시켜서 몸에 받아들여서 신꽃 날 잡아서 신꽃 하고 그러고 앉아서 손님들 봐감에 점사 봐감에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처럼 이렇게 박수무당으로 살아야지. 절차라는 게 어딨어? 혹시 기간은 안 정지? 기간이 어딨어? 본인 산산 돌면 산산 돌면서 그럼 내가 만약에 나하고 같이 간다 그러면 거기서 날짜 잡아봐 그러면 하루가 빠르게 잡으려고 그럴걸? 그만큼 급한 거야. 제가 지금 상황이요? 본인 상황도 급하지만 본인한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급하게 오시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다가 왔거든요. 아기 때.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왔는데 취했는지 버스에서 이제 했는데 진짜 공모양으로 나온 제 기억으로는 이제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밖에서 막 부르더라고. 잠들만 하면 부르고. 그래갖고 그때 한번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그러다가 20대 때 술이 취하면은 막 그림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어딜 갔는데 그것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차츰 성인이 나이가 들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또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선생님 찾아간 건데.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받아보셔서 잘 가야지, 이 길 가야지. 응? 좋은 선생 만나서 이 길 가셔야지 어떡할 거야. 제가 뭐 어떻게 본인이 결정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정 만약에 결정을 하게 돼서 한다 하면은 그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뭐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 어떻게 나 새끼들 많아갖고 힘들어. 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